1766년 호조 참판인 홍낙춘의 딸로 태어난 원빈홍 씨는 정조의 간태구궁으로 정조 치세 초기 권수인 홍구경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삼관택과 가래의 절차를 거쳐 처음부터 빈으로 입궁한 최초의 여인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전무후무한 예우를 받은 후궁이었습니다. 1778년 5월 2일 왕대비 정순왕후 김씨는 빈어를 간택하라는 언서를 내렸습니다. 이때 정순왕후는 불행하게도 중전에게 병이 있어서 후사를 볼 가망이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으니 정조 임금이 정비 효의왕후와의 사이에서 원자를 낳지 못하자 후사를 이을 명분으로 간택한 첫 번째 후궁이 원빈 홍씨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원령과 함께 간택이 치러지고 1778년 6월 13세의 어린 나이에 후궁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홍씨가 간택된 것은 정조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던 그녀의 오빠 홍구경의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에 대한 예우는 파격적이었으니 본래 후궁들은 대부분의 절차를 의례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홍씨는 삼간택까지 간택의 모든 절차를 거쳤으며 가래의 의절과 의장은 대명집례와 당나라 명나라의 예를 모두 찾아본 다음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홍씨는 오빠의 힘을 입어 그리고 장래에 국왕을 낳을 신분이라는 이유로 유례없는 예우를 받으며 왕비에 준하는 예를 갖추어 입궐하였고 더 나아가 무품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될 만큼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종전의 간태구궁은 정삼품 소용이나 정이품 수기로 들어와서 왕자를 낳거나 궁중의 생활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만 정일품 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궁의 신분으로 준왕비의 자리를 지낸 첫 번째 여인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인데 그녀는 세자 내외의 문안을 받는 등 왕비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희빈은 자신과 같은 전례가 없었던 탓에 해당 법제가 없던 시절을 살았고 국모의 자리를 6년이나 지냈기 때문에 세자를 능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희빈이 후궁으로 강등될 때는 그녀의 처우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품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으니 이미 왕후를 지낸 신분이기에 암묵적인 합의로 무품의 예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홍씨는 이제 막 입궐한 13세 소녀였으므로 왕후를 지낸 공도 세자를 낳은 공도 없었습니다. 장차 세자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홍구경의 누이라는 것만이 원빈이 가진 지대한 공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으로 홍씨는 입궐하면서부터 숙창궁이라는 궁호를 하사받고 대명집례의 기빈과 세자빈의 예를 참고하여 후궁 가례를 하였던 것입니다. 숙종조의 수기로 간택된 영빈 김씨가 반가의 규수로서 교명을 받고 입궐했기 때문에 홍씨도 교명을 수여받아 무품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이후에 간택빈들이 교명을 받게 되었고 고종조에 편찬한 대전회통에서는 교명이 있으면 무품빈, 없으면 정일품빈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빈홍씨의 간택은 그 이후 간택후궁의 신분을 빈의 반열로 올리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정삼품, 종이품으로 시작했던 간택후궁의 품계가 원빈의 가래를 계기로 하여 고위직으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홍구경의 독주로 인한 패단이기보다는 후궁에게까지 저사를 의탁할 만큼 왕실의 후사가 귀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장래의 국왕이 하급 품계를 가진 신하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미리 모친이 될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일개의 후궁에 대한 이런 무리한 예우는 자연스레 당시 왕비였던 효의왕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역사상 왕실에서는 후사를 넓힌다는 뜻으로 종종 후궁 간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종, 선조, 인조, 숙종 등이 후궁을 간택한 전례를 살펴보면 간택된 처녀들은 집안의 유무에 상관없이 내명부 종이품 수기의 품계로 입궁하였다가 차차 승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빈홍 씨는
처음부터 무품 비누로 입궁했고 비누에는 으뜸 원자를 썼으니 효의왕후의 심정은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원빈의 작호에 쓰인 으뜸 원자는 왕의 계통을 이어나갈 원자나 왕의 정비를 이르는 원비 등에서나 쓰는 문자인데 정조의 모친 혜경궁 홍씨 또한 한나투궁이 으뜸 원자를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본인의 저서 한중록을 통해 노여움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효의왕후의 참담한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를 숙창궁 닉궐일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효의왕후는 더위를 핑계로 원빈홍 씨의 조연회를 받는 걸 며칠이나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훗날 혜경궁 홍 씨가 죽고 김조순이 지은 지문에서는 당시 효의왕후의 위태로운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홍구경의 아기 무르익었을 적에 그 누이 동생을 궁중에 들이고는 원빈이라고 일컬으면서 분수에 벗어나는 일을 넘보았으므로 중궁이 누차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으나 빈께서는 간사한 싹을 미리 꺾어 극력 보호함으로써 마침내 안전하게 되었다. 한편 원빈이 입궐하던 6월에 사관원 헌납 박재원이 효의왕후의 불임을 치료하자는 주청을 올린 일이 있었는데 홍구경이 자신의 누이로 하여 정조의 후사를 이을 욕심으로 대놓고 화를 내며 이를 무마시켰습니다. 정조는 이제 막 입궁을 하는 원빈의 입장이 있는 데다가 효의왕후의 오랜 불임이 약물로서 치료되지 않는 것을 알고 박재원의 청을 물리게 됩니다. 이날의 사건은 본의 아니게 효의왕후에 대한 홍구경의 역심이 드러난 일화이기도 했으니 효의왕후는 그런 홍씨 남매에게 호의를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원빈 홍씨는 입궁한 지 약 1년 뒤인 1779년 5월 창덕궁에서 14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맙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홍구경은 여동생 원빈 홍씨가 갑자기 죽은 이유를 효의왕후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늘이 밝으시고 구경이의 죄악이 천지에 가득 차니 그 누이는 들어온 지 1년도 못 된 1779년에 벼랑간 죽었느니라. 이 일로 구경이가 도끼와 활을 이기지 못하여 누이 죽은 것에 중전을 의심하여 중전의 내인들 여럿을 잡아다가 칼을 빼들고 무수히 협박하며 조사했느니라. 하지만 정조가 직접 지은 행장에서는 원빈홍 씨가 종기를 앓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1778년 겨울부터 종기가 발병한 후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 종기를 앓지 않는 달이 없었으며 증세가 갈수록 심해져 죽기 한 달 전부터는 통증이 극심했다고 전합니다. 야사에서는 정조와 어린 나이에 합궁하여 출혈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습니다. 입궐할 때부터 예우가 달랐던 원빈홍 씨는 죽어서도 그 예우가 파격적이었는데 후궁이었지만 왕세자빈 것 같은 예우를 받게 됩니다. 또 당나라 비빈의 예에 따라 시호 인숙, 궁호 효희궁, 원호 임명원을 추증받아 역대 어느 후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우를 받습니다. 더불어 정조는 원빈의 사망을 애도하며 친히 행장을 작성하였으니 후궁의 행장을 어제로 짓는 것은 전례 없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편 원빈의 죽음과 관련된 문장을 짓는 데 참여한 인사들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었으니 이휘지, 황경원, 최재공, 서명선 등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고위관료들이 총 출동하였습니다. 이처럼 호화군단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원빈의 사망 시점이 바로 홍구경의 전성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홍구경 측에서는 이보다 더 화려한 장례식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실록에서는 그때 홍구경의 횡포와 방자함이 날로 심하여 온 조정이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홍 씨의 빈장과 관련하여 심지어 공제를 해야 한다고까지 했으나 시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란 것은 임금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에 26일간 일반 공무를 중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조 즉위년에 영조가 사망했을 때도 그런 공제가 행해졌는데
이런 공제를 후궁인 원빈홍 씨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려고 했으니 어찌 보면 원빈의 죽음을 슬퍼하는 행사라기보다는 홍구경의 세도를 과시하는 행사였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원빈이 후사도 없이 사망하자 임금의 외숙을 꿈꿨던 홍구경은 또 다른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서손자 상계군을 원빈의 양자로 삼고 국성인 전주희 씨와 자신의 본관을 합친 완풍군이라는 군호를 지어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조는 다른 후궁을 들여서 후사를 보려 했지만 홍구경은 완풍군을 세자로 만들고자 후궁 간택을 저지했고 또 효의왕후의 옥체를 일컬어 회임을 하지 못하는 불구라는 식으로 아직 창창한 나이에 있는 왕과 왕비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홍구경이 임금의 눈밖에 난 것이 알려지자 그간에 저질렀던 홍구경의 횡포를 까발리며 그를 탄핵하는 물결이 드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숙청됐고 형제의 후광 탓에 과람한 대우를 받았던 원빈의 처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궁호 효휘를 거두고 임명원을 혁파하여 원빈묘로 남게 하였는데 왕을 낳지 못한 후궁인 것을 생각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원빈의 사망 이후로 화빈 윤 씨를 또 화빈에게서 후사가 없자 수빈 박 씨를 간택하여 궁호를 하사했는데 원빈의 예우가 지나쳤음을 인식한 탓에 화빈의 간택부터 후궁 가래의 격을 낮추었고 이후 후궁의 행장을 어제로 짓는 일도 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